안녕하세요. 미디어 존입니다. 올해는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입니다. 제 주위에도 황금개가 한 마리 있기는 합니다. 이 누렁이의 이름은 깐돌이, 3살 수컷입니다. 이놈을 보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그냥 이놈은 똥개구나 하는 생각만 드네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깐돌이가 오늘 소개할 파블로프의 개보다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 개의 영향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광고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광고의 기본 원리는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광고 모델, 배경음악, 장소 등과 상표, 로고, 슬로건, 회사를 결합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한 후 상표만 봐도 호의적인 정서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 파블로프가 발표한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파블로프의 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무조건이란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조건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거죠. 개나 사람이나 먹을 것을 보면 침이 고이죠. 소화를 돕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먹을 것은 무조건 자극이라 하고 침 분비를 무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파블로프는 마치 서커스의 동물 조련사처럼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종소리와 개밥을 반복적으로 같이 들려주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때 개가 침을 흘리는 조건은 반드시 종소리여야만 합니다. 다른 소리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종소리를 조건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흘리는 침은 조건 자극인 종소리를 듣고 흘리니 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침은 같은 침인데 무조건 흘리는 건 본능이고 종소리를 듣고 나오는 침은 학습된 것이죠. 촌놈 깐돌이는 종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종친다고 침을 흘릴 것 같지는 않네요. 앉아! 앉아! 그런데 말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약자나 상상력이 뛰어난 분들은 시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러시아에서 태어난 파블로프는 마을 성직자인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한 그는 당시로서는 금서였던 다윈의 종의 기원이나 세체노프의 뇌의 반사 같은 책들의 마음을 빼앗겨 신학 공부를 중단하고 외과 수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성직자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게 됩니다. 파블로프에게 첫 번째 비밀. 파블로프는 개만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블로프는 외과 수술 솜씨가 뛰어난 의사로 유명했는데 이 당시 러시아는 소화액 분비 연구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소화계를 닮은 포유동물 중 개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토끼, 돼지,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로 소화액 분비 실험을 하였습니다. 동물들을 정밀한 소화계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 기간을 주며 긴 시간 동안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때 토끼는 쉽게 죽고 돼지는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심술 굳었기 때문에 결국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파블로프에게 두 번째 비밀. 실험 방법이 상상외로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수술 기법으로 개를 죽이지 않고 개의 생리를 들여다보는 살아있는 창을 만들었습니다. 배 밖으로 위 일부를 끄집어내 외부 주머니를 만들어 개의 소화계를 직접 연구하고 위액을 채취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목에 작은 구멍을 내어 음식이 위에 도달하기 전에 가로막는 기법을 터득했습니다. 파블로프는 살아있는 동물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침과 위액을 따로 모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생리적, 신경적 반응을 수령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파블로프는 개가 혼란스러운 조건 자극들로 인해 거의 미칠 지경까지 이르는 실험도 하였습니다. 파블로프는 원과 타원을 개에게 제시하는 조건화 실험을 하였는데 점점 원에 가까운 타원을 제시하게 되면 개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파블로프는 이런 현상을 실험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파블로프에게 세 번째 비밀.
파블로프에게는 700마리입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이 끝난 개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파블로프는 이 실험 외에도 소화작용, 신경계, 인슐린, 내분비계 등을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개를 죽이고 해부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는 한 마리가 희생된 것이 아니라 700여 마리나 됐다고 합니다. 1924년에는 홍수로 실험용 개들이 단체로 익사할 뻔한 사고가 있었는데 생사를 오간 개들은 그 충격으로 학습된 조건 자극을 잊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의 희생은 파블로프에게도 심적인 부담이었나 봅니다. 노년에 그는 내 실험에 희생된 700마리의 강아지 이름을 모두 기억한다며 자신의 죄책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들의 분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글종은 사람을 잘 따르고 고통을 잘 참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각종 연구에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지난 15년간 실험에 사용된 비글이 15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에 희생된 개들의 명복을 빌며 이제 더는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존이었습니다.